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우리네 마음의 고향으로 통하는 정선을 찾았습니다. 이곳 정선엔 레일바이크의 출발지인 구절리역도 있고요. 우리에게 여유와 추억을 건네는 간이역인 나전역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선 과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만나볼 구절리역은 1974년 영업을 시작한 후 2004년 여객 취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듬해 여름 폐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레일바이크 바로 옆엔 폐객차를 활용한 2층 구조의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엔 청정 자연을 상징하는 여치가 실제로도 많다네요. 그리고 건물 1층은 이렇게 깔끔한 디저트 카페로 꾸몄습니다.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는 여기 그 정선 레일바이크 출발역인 구절리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휴가차 우연히 들른 구절리역의 매력에 반해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를 잡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아무래도 여기는 폐역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여기 레일바이크를 타고 되돌아오셨다가 이제 다 빠지시고 나면 그 폐역만의 그 고즈넉함이랑 그 편안함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매력이에요. 그럼 이 카페에선 손님들에게 어떤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들을 조금 선보이고 있어요. 관광객분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고 네, 지역분들한테도 못 드셔봤던 음식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네, 나름 인기를 끌고 있죠. 저희 카페 시그니처 메뉴인 강냉이 슈페너가 대표 음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이제 곤드레 롤카츠라고 해서 돈가스 안에 이제 곤드레, 정선의 특산물인 곤드레를 넣은 곤드레 롤카츠가 있어요. 만드시는 게 뭐예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강냉이 슈페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강냉이 슈페너는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강냉이 슈페너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색을 넣은 음료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강원도 하면 옥수수잖아요, 찰옥수수. 그래가지고 찰옥수수를 커피에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정선 찰옥수수 크림을 커피 위에 올려주는 게 맛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어느 기계에 막 올리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프린팅 기계예요. 그래서 저희 로고를 이제 저희가 음료 나갈 때 시그니처 메뉴인 만큼 위에 이제 로고를 올려드려요. 로고가 여기 건물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네, 맞아요. 저희 건물 이름이 여치의 꿈이라고 해서 건축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로고로 사용하게 됐죠. 정선 찰옥수수와 커피의 만남이라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혜 씨는 이 카페를 창업하면서 다양한 요리 대회에도 출전해 여러 상을 거머쥔 실력파 셰프입니다. 아니요, 저는 원래 그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한 15년 가까이 게임 회사를 다녔었고요. 네, 요식업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고, 다만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 홈베이킹을 좀 자주 해서 취미 생활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케이크를 구워준다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만 이제 취미 삼아 소소하게 했었죠. 이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메뉴를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카페 대표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곤드레 롤카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있다 보니까 지인들도 오고 이러잖아요. 가족들도 오고. 근데 애들이 먹을 만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곤드레도 다 곤드레 밥 뭐 이런 걸로만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동생이 뭔가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곤드레 밥 말고 곤드레를 조금 드실 수 있는 돈가스랑 곤드레 나물이랑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고,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요리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대상을 받고 좀 찬란하게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가. 네. 정선의 특산품인 곤드레나물을 돈가스 안에 쏙 넣었는데요. 여기에 곤드레빵과 정선 사과 소스는 물론 송화버섯 수프도 선보입니다. 어느덧 정선 생활 5년 차. 손님들과 함께 나눈 추억도 한둘이 아닌데요. 뭉클했던 게 저희 가게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옷도 그때랑 비슷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한번더 찍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진 한 방만 찍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그 구도를 잡고 찍어드렸거든요. 여기가 그냥 관광객분들이 한번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계속 남아있는 장소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면서. 즐거운 추억 여행에 이어 2층 구경에 나설 차례. 이곳은 체험 공방 겸 기념 소품샵으로 꾸몄습니다. 교수님, 그 사진 찍어주셨다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가 원래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찍으셨고, 저는 저쪽에서 이제 찍어드렸죠. 이곳에선 향수와 비누 만들기 등 정선의 향기 가득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만난 청년 상인 4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저희는 구자리역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윤, 학계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선입니다. 저는 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역을 담은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담은 비누를 부절기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어요. 저는 같은 공간에서 향기를 제조하고 퍼퓸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지역을 담은 석고 방향제랑 그래서 향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선 구절리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는 이들. 이런 그녀들은 요즘 또 어떤 꿈을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곤드레나 황기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그 비누 말고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비누 제품이나 아니면 다양한 로컬 자원을 담은 비누를 개발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지역의 관광지들을 향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가 정선에 이제 기념품 전문샵이 없는데 기념품 전문샵이 되고 싶은 큰 목표가 있습니다. 뒤쪽에 뜰 활용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커피 안 드셔도 조금 그늘에서 쉬시다가 즐기시다가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지금 상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활성화를 좀 시키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정선 구절리역에서 만난 청춘들의 찬란한 꿈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엔 지명에도 비단 나를 쓸 만큼 예로부터 정선에서 논과 밭이 가장 많았던 나전리로 향합니다. 바로 이곳의 두 번째 간이역인 나전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카페로 만든 카페지기를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저는 정선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현인입니다. 지금까지 4년간 카페를 지켜온 그가 말하는 나전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마을이 정선 5일장 구절역에 있는 레일바이크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부평이라는 마을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라고 늘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위치한 곳이 나전역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카페를 연 걸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봐도 관광객이 단한 명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을 때그 생각하였던 부분이 이제 카페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전역 카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네. 1969년에 문을 연 나전역은 나전광업소 폐광과 맞물려 93년부터 영무원이 없는 간이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옛 시절의 추억이 담긴 소품들이 아직도 곳곳에 가득한데요. 지금은 레트로 감성을 담은 카페로 변신해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페의 대표 메뉴는 과연 어떤 재료로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곤드레, 사과 이러한 것들이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이거든요. 그래서 곤드레를 이용한 커피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또 크로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로컬을 좀 특별하게 상품화 시켜봤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것들에 반응해 주시고 또 스토리가 있기에 그 스토리에 응답해 주시고 해서 이 로컬 상품들이 상당히 시그니처화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카페 대표 메뉴인 곤드레 크림 커피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곤드레 특유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먹는 데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는데요.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나전역 크림 커피입니다. 나전역 크림 커피는 밑에 우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만든 나전역 크림이 있습니다. 곤드레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곤드레 크림을 위에 이렇게 부어드려가지고 젖지 않고 마시면 크림의 맛,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그 쓰디쓴 에스프레소의 맛, 그리고 우유의 맛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예,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성을 담은 메뉴를 개발하고 또 공간을 꾸리기까지 그의 고민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그에겐 이런 식음료 사업 경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식음료 사업을 해봤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전역 카페 사업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사업이었습니다. 예예. 그 전에는 믿지 않겠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거든요. 예,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런 그가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카페 창업과 제과제빵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언제나 그의 옆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아내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진행하자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갖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갖고 포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좀 보람 있고 재밌어요. 네네네. 많은 손님들도 대하면서 또 서로 공감대도 또 형성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어요. 나전역을 레트로 감성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산물인 곤드레와 사과를 이용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정선 사람들의 추억을 담은 역사적 공간인 나전역,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고민. 그래서일까요? 이곳의 리모델링 기본 원칙은 예전 분위기를 최대한 그대로 살리자였습니다. 실제로 쓴 차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썼던 건 이 기차표 보관함입니다. 보관함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는 것이 예전에 지역지역에 있는 기차표가 보관되어 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를 시키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기념으로 차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차표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받으실 때 저희가 이렇게 집어서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옛 감성도 또 살리시고 좋아하셔서 기념품으로 가져가십니다. 네. 실제로는 못 쓰죠? 못 씁니다. 네네. 보면 볼수록 또 알면 알수록 더 정감 가는 나전역. 이 나전역은 국내 1호 간이역 카페이고요. 실제로 기차가 쓰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아우라 지역까지 그 중간에 나전역이 있습니다.
청량역에서 8시 반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을 하고요. 그 기차가 기다렸다가 또 6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이고요. 또 운행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2일날, 7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전역은 2011년 여객 취급이 중단되면서 한때 폐역이 될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2015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이렇게 역의 모습을 상실했다가 다시 이렇게 역의 모습을 찾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따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 온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10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 옛 역의 모습이 정겨움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고 참 감성이 새로워지고 또 감정도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정선 나전역에서 그리는 앞으로의 목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나전역이 지역의 마중물이 되어야겠다. 오일장과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그 중간에 있어서 늘 지나가는 곳 아무도 머무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머무르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전역이 이 북평의 관광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버려질지 몰랐던 폐선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정선의 명물이 된 레일바이크의 출발점에 자리한 구절리역. 그리고 국내 1호 간이역 카페인 나전역. 정선의 간이역에서 만난 이들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조성된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하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어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했는데요. 최근 이곳에 새로운 자동차 컨텐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정자동차 테마거리는 우리가 지킨다. 자동차에 푹 빠진 사람들 만나볼까요? 울산북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눈에 띄는 한 가게. 저는 울산 대표 콘텐츠 자동차를 브랜딩해서 만든 로컬 브랜드 미니카의 공장장 차현입니다. 제가 공장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자동차 테마거리는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3D로 되어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화들이 사실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 저희 미니카 X장을 시작으로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같은 로컬 브랜드를 만들면 특이하기 때문에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호기롭게 시작한 미니카 테마샵인데요. 이 미니카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키덜트, 아이들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이들의 수집 대상이기도 하죠. 네, 이거는 다이캐스트라는 모형 자동차입니다. 우리 수집가들 중에는 다이캐스트라고 1대 64부터 해서 뭐 크게는 1대 8까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대 64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네, 요 말고도 뭐 앞문이 개방된다거나 위에 이제 오픈 카드는 뚜껑이 열린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차영 공장장도 미니카 테마샵을 열기 전엔 미니카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자동차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미니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직접 조립한 미니카를 트랙에서 주행해볼까요? 이때 인증샷은 필수!
개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보 사장님에겐 SNS 셀프 홍보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RC카의 원심력을 이용한 환상적인 버너링. 미니카 테마샵 사장이라면 이 정도의 주행 기술은 기본. 레이싱 훈련도 업무의 연장선이랍니다. 이번엔 씨름판이야, 모래판이야? 가게 한복판에 왜 모래가 깔려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사장님의 기발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연출해 다양한 중장비 RC카를 직접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어른인 제가 봐도 신기하고 재밌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저희 양정자동차 테마거리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그중에 일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이제 무료 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게 모래도 부어놓고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5월 둘째 주에 시작되는 저희 울산 북구 대표축제 새부리 축제에도 이것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 창현봉장장. 그런 그가 최근 든든한 지원군을 만났답니다. 직접 소개해준다고 하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예.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등카 갤러리입니다. 오늘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날인데요. 시청자분들 긴장하시고 시청자분들 여기 아주 멋진 게 있습니다. 조심히 함께 가볼까요? 벌써 여기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나무로 된 탱크. 입구 자체가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갤러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불러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젊을 땐 H자동차에서 퇴직 후엔 우등카 갤러리에서 평생 차를 만드는 일을 해온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김종복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종복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미로 스크롤 소라는 장비로 해서 나무를 만지면서 이렇게 노후를 좀 다시 할게요. 영상으로 갑자기 뭐 그것도 없이 네. 하면서 막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취미 생활로 이렇게 나무로 우등카를 만들면서 이렇게 MBC와 인연이 맞아갖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작가님은 제가 마을 사업을 할 때 아주 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에 지금까지 아주 큰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면 이 자동차로 관련된 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작가님, 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들지를 안 하고 퍼즐을 했는데 저 손주들이 태어나고 보다 보니까 손주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위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까 화려한 게 좋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장비 쪽으로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장비 중에서도 이 관절이 있는 중장비들, 그러니까 주로 크레인이나 로드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많고 이러다가 시린다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대신에 완성하고 나면은 더 매력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꽤나 있나 봐요. 네, 이거는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이게? 네, 이게 붐이 네. 올라가면은 좀 무게가 있고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차를 작동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다 빼주고 네. 네. 그다음에 붐을 올립니다. 이렇게 회전도 되고 엄청 깁니다. 이거는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뒤에 레미콘이 돌아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레미콘이 이제 시뮬레이터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이제 돼 있고 캠핑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터홈이라고 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루프가 열리고 예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붐이라고 해서 이제 확장되는 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야 예. 아주 정교한데요. 정말 디테일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아, 지붕을 나오면 오픈카가 제가 꿈이 오픈카를 타보는 건데 직접 차를 구입은 못하고 선수만 만들어 봤습니다. 오픈까지 되는 오픈카입니다. 이야. 안쪽에 작가님 여기 보니까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혹시 이 색깔을 두는 이유나 아니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보통 사람들이 나무에 칠을 했는 줄 아는데 이거는 무조건 나무의 원색 그대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없는 외국산 나무, 컬러풀한 나무를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색깔이 있는 나무를 구입해서 조립하는. 예예 예. 원래의 나무색을 예.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김종복 작가만의 멋이 그대로 느껴지는 우등카입니다. 이 우등카 만들기는 재료의 면을 도려내거나 깎아서 원하는 무늬를 만드는 조각, 목공예의 기법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라는데요. 6년간의 밤낮 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타고난 조금의 손재주가 있었기에 김종복 작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작가님께서 오늘 촬영하는 날이라고 또 박아주셨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작가님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마침 자동차 거리가 되어 있는데 동네 발전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 모든 재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네. 네.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파이팅! 자동차를 사랑하고 양정동을 아끼는 이 두 사람이 함께한다면 조만간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울산 시민들로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 없는 지역 특화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양정자동차 테마거리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춘천시 서면 박사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춘천의 문학, 지역학을 연구하는 분이 계신데요. 한희민 박사를 만나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무장인 충장궁 한백록 장군의 묘 아래 사과꽃이 활짝 핀 농장이 있습니다. 요즘 꽃다귀로 한창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과나무는 빨리 꽃다귀를 해줘야 돼요. 그 영양이라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야 돼. 요 곳에다 집중을 시켜야지만 얘가 큰 사과가 돼요, 가을에. 요 가까운 사이에 너무 많아, 꽃이. 그래서 요거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남들은 꽃이 펴서 좋은데 사과 농부는 이 꽃 필 때가 가장 바쁠 때고 그렇게 꽃도 좋지만 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땀 흘리며 들인 정성의 결실인데요.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봄의 농부. 하지만 처음부터 농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개인 사업하다가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사과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게 이제 한 8년 된 겁니다. 800개, 한 2,000평 돼요. 네. 오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는 한희민 씨. 멋스러운 고옥이 눈에 띄는데요. 무려 1905년에 지어진 관남제, 청주안씨 문중에서 600년 동안 이어온 집입니다.
오후가 되자 무언가에 몰두하는 한희민 씨. 사과밭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개 농촌의 농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요. 낮엔 더워서. 그래서 아침 한 5시쯤 일어나서 한 9시까지 농장 일을 하고, 저는 또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 강의도 나가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침 이제 내일은 강의가 있어서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분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사과 키우랴 강의하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2022년 강원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취득 후 활발한 강연과 저술 활동 중인 한희민 박사. 연구 분야는 고전 문학과 춘천 지역학으로 춘천 지역의 문인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사과 농장을 운영하게 된 사연은 뭘까요? 원래 저는 그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춘천에 와서 우연치 않게 이제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고전문학을 전공해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 중앙에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만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됐단 말이죠. 춘천에 훌륭한 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분들을 찾다 보니까 평가되지 않았지만 중앙의 인물로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 시작했고, 그걸 번역하고 그분의 후손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들이 있는지 옛날 책들이 있는지 찾아서 논문을 통해서 학계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지금 얘기했지만 저의 14대조 할아버지가 충장로 한맥록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선양사업이 지금 춘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한 12명 있는데, 춘천의 유일한 충장궁 할아버지만 동상도 없고 뭐 기념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몇 해 동안 자료를 모으고 답사를 가보고 오니까,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충장궁 한백록 장군, 그의 기빅을 기리는 정려문이 춘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정려문이 있지만 춘천에서 충신 정려문은 유일한데요. 한백록 장군의 후손으로서 그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다 춘천 지역학의 뜻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거를 좀 많이 했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집안일 뿐만 아니라 남의 집안에도 과연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거다 하고 지금까지 찾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나의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고, 고문서를 찾으러 많이 댕겨요. 춘천에 뿌리가 있는 집안들, 적어도 300년, 400년 집안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혹시 집안에서 내려오는 오래된 문서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간혹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찾아서 그분의 조상을 묻고 그 사람의 족보를 보고 또 산수를 찾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구나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인근 가평이 이 춘천하고 옛날에 너무 가까워서 그쪽에 와서 시를 남긴 분들이 있는데, 그게 직제 이기용 선생인데, 그분이 그 지금의 그 남이섬 지역을 청곡 팔경이라 해가지고 아주 멋진 시를 남겼어요. 화학산에 눈 그치니 상쾌한 기분, 응당 매화를 찾아 돌길을 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멋진 한시를 지은 이기용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면을 대표하는 박사마을 선양탑.
그리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백운동 무연비에서 춘천 문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명 무연비인데 앞선 선비 학자들을 그리워하는 비석입니다. 17세기 말 숙종 때 분들인데 우리 한국적인 우리 조선적인 문학적 표현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진시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찾자는 시풍이 새롭게 시작된 거였고요. 근데 이분들의 삼촌인 김수흥이라는 분이 숙종 때 일리 귀향을 와요. 요 가마리로.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들을 찾아서 춘천에 왔다가 여기서 이 춘천 선비들한테 강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 춘천 문인들이 가서 배우고 그래서 후에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춘천의 문예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스승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직제 이 선생이라는 분은 이기홍이라는 분은 아예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강학을 해서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 후손들이 춘천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제의 그 아들분의 묘소를 제가 찾아드렸죠. 사실 이 덕양궁파에서도 이분이 여기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또 그분이 훌륭한 문집을 남겼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분들은 너무 반가워하시죠.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흔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고 또 자기네 선조들이 17세기 후에 후반에 이렇게 훌륭한 문집을 남겼다는 것도 그분들은 아주 깜짝 놀랐죠. 보람이고 아주 뭐 저는 내가 이 지역학을 한 거, 고전 문학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사람, 한희민 박사. 저는 지금도 고문서에서 춘천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사적이 되는 걸 찾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어요. 말들이 이 서면 출신인 최자해라는 선생님인데 이분 집안에서 내려온 아주 좋은 초상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학계에 이제 보고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우리 춘천 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문집을 찾아내서 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유적을 통해서 춘천인이 되어 가는 거고 그 지역에 녹아들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참 어렵고 뭐 그냥 젊은 애들이 볼 때는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고 지역민을 위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문학과 역사의 뿌리를 찾는 한희민 박사. 오늘도 쉼없이 달리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언제 봐도 설레고 아름다운 봄꽃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계절 너무 아쉽잖아요. 봄을 더 특별하게 남기기 위해 준비한 광주 봄나들이 코스. 저와 함께 떠나보실래요? 풍겨오는 꽃향기에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여기 꽃들 핀 것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저를 부르니 제가 안 갈 수가 있나요? 응답해야죠. 그런데 저는 제 두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서 오늘 꽃 구경 제대로 한번 해보렵니다. 아주 오늘 특별한 자전거가 있어요. 어머, 이거 아시죠, 여러분? 타랑개 아니에요, 타랑개. 오늘 저의 동반자 바로 광주 공영 자전거 타랑개입니다. 어, 자전거 빌리러 오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제 광주시청 담당 과장입니다. 아, 관계자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타랑개가 이제 좀 새 단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용 구역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상무지구뿐만 아니라 그 광천동이라든가 동천동 그리고 광주천까지 해서 결국 아시아 문화전당까지 갈 수 있도록 구역을 넓혔습니다. 야,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요금을 1시간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만 이용하신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1시간 무료 적용 혜택이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전거 길이 좀 이렇게 그렇죠. 개선되거나 좀 달라진 곳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광주천이라든가 영산강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네네. 최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정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타랑개를 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플을 실행해 타랑개 주차장을 확인하고 자전거에 다가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손쉽게 잠금 해제 완료! 안전을 위해 헬멧 준비는 기본인 거 아시죠? 그러면 타랑개 타고 봄꽃놀이 떠나볼까요? 여러분 출발하시죠! 오, 부드러워! 아, 제가 항상 눈으로만 이 꽃이 지는 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오늘부터는 사진으로 하나하나 오늘을 기록하면서 좀 다녀보려고요. 그러면 오늘 새롭게 단장한 타랑개도 빌렸으니까 어떻게 타랑개 출발하는 인증샷 하나 남기고 가볼까요? 하나, 둘, 셋, 타랑개 가자! 야, 자전거 타고 첫 번째 들어설 곳은 이야, 따뜻한 이 봄 타랑개와 함께하는 봄맞이 첫 번째 장소는 바로 5.18 공원이에요. 어머, 벌써 강아지부터 많은 사람들 산책 나왔네. 야, 얼른 꽃 구경 가시죠. 와,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 기운까지 더해지니 꽃 구경하긴 더할 나위 없었는데요. 산책 나온 시민들도 모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이 꽃 너무 예쁘다. 꽃들아, 안녕. 메말랐던 감성도 색채를 촥 뿌려주는 그런 느낌? 이야, 너무 행복하다. 철쭉도 피고 벚꽃도 피고 꽃과 함께 했으니 봄천이여 따로 없네. 이야, 저 하얀 꽃도 너무 예쁘다. 화려한 꽃들로 가득한 공원 한 바퀴 쭉 돌고 길을 따라 언덕에 올랐는데요. 5.18 공원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힐링 공간에 왔습니다. 5.18 공원을 쭉 달려서 제가 이어서 온 곳은 도심 속의 사찰, 바로 무각사입니다. 여기 꽃들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저랑 같이 숨은 꽃들 좀 보실래요? 우와, 야, 곳곳에 꽃이 피었네. 저 노란 꽃 예쁘다. 들어서자마자 정말 마음의 평온함이 이렇게 깃드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 찾아주시잖아요. 네. 자, 이 무각사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무각사는 송강사 포교당이에요. 그래서 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까지도 네.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아우, 좋아요. 네.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네. 아니, 많은 꽃들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앞에 보이는 저기 수양벚이에요. 아. 수양벚은 주변에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화사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네. 오시면 꼭 봐보시고요. 네네. 이거는 자몽련이에요. 자몽련.
그리고 황매라고 해요. 지금 한창 펴져 있고요. 새싹이 나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아름다워요. 아, 꽃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가면 아주 아름답게 이 무각사도답고 네. 예쁜 네. 꽃도 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담긴 곳. 꽃에다 포토존이에요. 그럼 제가 곳곳을 누벼보죠 뭐. 예, 그러세요. 눈 닿는 곳마다 예쁜 꽃들이 발길을 사로잡으니 정말 사진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양벚꽃이 제 심장을 저격했지 뭐예요. 이 흐드러지는 수양벚꽃 좀 보세요. 저 잠시만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와. 자, 다시 출발. 고고. 야! 봄처녀가 나가신다 귀를 비켜라. 자!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광주의 명불허전 봄꽃 명소 바로 천변입니다. 야! 벌써 많은 분들 나와 계시네. 어떻게 이 갬성 한번 제대로 충전 한번 해볼까요? 뭐 꽃이 너무 흐드러지게 피었어. 달려야지. 여긴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잖아요. 좋아 좋아 가자. 자전거를 위해 펼쳐진 천변길 제대로 한번 달려봐야죠. 오른편엔 벚꽃이 흩날리고 왼편에 이 천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 모습. 봄바람 자체가 다르네. 이래서 천변 오는 거죠. 이야. 풍경부터 온도와 바람까지 삼박자가 모두 맞았던 오늘의 천변 풍경. 그래서인지 유난히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어머, 벚꽃만큼이나 눈에 띄는 두 분은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주 옆구리에는 알프레쉬야 이거 꽃을 딱 끼고 어머 보기 좋다. 오늘 또 이제 광주천 여기 천변 좀 찾아주셨는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광양 사람인데 네. 오늘 또 이제 벚꽃이랑 이런 게 만개했다 해가지고 광주천 네. 한번 찾아와서 아~ 사진 한번 찍으려고. 멀리서 오신 만큼 조금 예쁜 풍경이 보답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쁘고 네. 그 광주에 온 게 후회되지 않고 광주천은 또 처음인데 네. 그래서 너무 이쁘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 왠지 보통의 느낌이 아니에요. 프로의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멋지게 사진 하나 남기고 가고 싶은데. 아, 저쪽. 서쪽 네. 저 다리 아래쪽 네, 다리 아래 저 다리 아래쪽 아래. 저 나무 멋있네 네. 저기가 약간 딱 포토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죠. 알콩달콩한 커플의 추천은 천변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벚꽃나무. 천변길 잔디밭에서는 낭만적인 피크닉도 한창이었는데요. 여기가 딱이네. 여기 진정한 벚꽃 명소네. 저의 피크닉을 아주 풍성하게 채워줄 바로 요것들은요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또 특히나 요즘 이 벚꽃 시즌에만 나온다는 이 특별한 콜라보 상품들로 제가 모으고 모아봤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핑크빛이 감돌지 않나요? 벚꽃 아래에서 즐기는 달콤한 피크닉. 이게 바로 진정한 봄날의 낭만 아니겠어요? 예! 어허! 야, 이 타랑개가 또 9월까지 이것도 시범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동구까지 또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하니 바로 또 와봐야죠. 동구 하면은 또 봄꽃 명소가 있죠. 대학교 캠퍼스. 그러면 이 어린 나의 마음까지도 뭔가 끌어올리면서 봄꽃 구경까지 아주 일석삼조로 이곳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시죠. 여기 엄청 예쁘잖아요. 가자! 안녕하세요, 새내기 왔어요. 내가 네 누나야. 대학교 캠퍼스만큼 젊음의 활기로 가득한 곳이 또 있을까요? 캠퍼스 사진 명소는 학생들에게 추천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거지. 타겟을 좀 잡아봅시다. 슝슝슝.
박지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가야지만 제대로 명소다. 느낌한 곳 추천 하나씩만 좀 해주세요. 자연대 앞에 왕벚꽃이 벚꽃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 포즈 좀 이렇게 좀 꿀팁 좀 알려주세요. 벚꽃 사진 이렇게 찍으면 제대로 성공한다. 떨어지는 벚꽃잎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맞으면서 벚꽃이 떨어진다. 벚꽃이 떨어진다. 벚꽃을 느끼시면서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학생들의 포토존과 포즈까지 전수받았으니 자칭 24학번 새내기인 저도 사진 찍으러 가야겠죠?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딱 아까 그 학생들이 추천해준 곳이네. 자연도 올라가는 쪽.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진으로 오늘을 다 남겨보겠다고 했죠? 자전거랑 함께 여기 인증사진 하나 찍고 가야지. 야! 어머 꽃도 예쁘고 건물도 예쁘고. 1일 24학번 새내기 캠퍼스 잘 즐기고 갑니다. 아이고 잘 놀았다. 어머 끝나기가 무섭게 봄비가 내리네. 야 황금 타이밍 아닙니까? 타랑깨야 오늘 수고 많았어. 집에 가자. 야 타랑깨 반납이 너무 쉬워졌어요. 반납 잠금 장치만 딱 잠그면 되지만 심지어 빌리는 곳이 상무지구였어도 이제는 여기 동구에 와서 이렇게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반납하고 얼마나 간편하게 좋아요. 아 드디어 이 타랑깨와 함께한 봄꽃 나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타랑깨가 아련해질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 새단장한 타랑깨가 이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이 타랑깨 타시고 여기저기 누벼보시면서 예쁜 그림 마음속에 담아보시는 거 어때요? 봄꽃이 피었잖아. 마음에도 꽃 피워야죠. 놓치지 말고 이 봄이 가기 전에 함께하세요. 타랑깨와 함께 말해요. 어우 고생 많았어. 나 갈게. 그새 정들었지 뭐야. 안녕 또 만나자. 나 갈게. 어우 비 온다 이제. 아이고 가자. 타랑깨가 있어서 더 특별했던 봄꽃 구경. 여러분도 타랑깨 타고 나들이 떠나보란께요. 반대쪽 엉덩이를 때리시면 됩니다. 공을 돌려서, 원래 무릎을 많이 드시고 타조 같으세요. 푸샷. 농구 네. 공으로 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뭐 맞추는 것만 잘하지. 그래도 금방 좀 배우면 쉽게 네.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드리블일까요? 네. 한 발을 네. 앞에 놓고 두 발 사이에 내 품 안에서 드리블을 친다 생각하고 두 발 사이에 가운데에 이렇게 한 손은 막는 거예요. 수비를 막고 조금 앞쪽으로. 네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요? 못 뺏어. 배로 튀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좀 앞에 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입니다. 딱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시면 돼요. 한 곳으로 그 너무 잘하세요. 그래요? 네. 재밌어. 네. 오케이. 네. 너무 잘하시는 거. 요게 기본 네, 이제 기본 드리블. 네. 이거는 드리블. 드리블 기술이 되게 많아요. 체인지 드리블이 있고 인앤아웃 드리블도 있고 레그 스루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와. 가장 기초적으로 멋있는 드리블이 네. 이제 제자리 레그 드리블. 와. 멋있어. 이러면 네네네. 여자 팬들 막 소녀 팬들 뭐 이러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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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다시 뺏고
이거부터 어렵구나. 네. 공을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게 리듬이 중요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손이 작아서 얘를 못 잡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손가락을 손가락 다포 여기 다 포. 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잡으면 잡으면 되는데. 됐다. 이게 된 거 맞나요? 될 뻔했다고. 아, 그래요? 반대쪽 엉덩이를 때리시면 됩니다. 튀긴 다음에요? 네, 튀긴 다음에 공을 같이 갖고 와서. 근데 이 드리블은 쉽지 않아요. 너무 창피했어, 순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얻어 걸린 건 같긴 한데. 그게 많이 얻어 걸렸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고 제가 그냥 해야 될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제가 앞으로 갈 때는 공이 저보다 한 발 앞에 있어야 돼요. 시작. 달려가면서. 오케이. 청춘 드라마 같은데. 네. 이건 쉽지 않구나. 다리를 너무 들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타조 같으세요. 옛날 동물연구에 나오는 이 목도리 돌아보는 너무 아니 이게 뛰어야 돼라고 생각하게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 없이 한번 뛰어보세요. 조깅하듯이? 네, 조깅하듯이. 원래 무릎을 많이 드시고 누가 조깅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뛰죠. 조깅을 안 해서 그래요. 팔 앞으로 그렇죠. 공이 앞에 있으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려워. 와, 이거 진짜 어렵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기쁘게 한다고 했잖아요. 기쁩니다. 기쁜 거 맞아요? 상당히 기쁘고. 약간, 네. 깼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네네. 조금 개인 연습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네, 하나, 둘, 좌우. 그렇죠. 오케이. 좀 됐어요. 지금 좋아요. 지금. 알았어. 느낌 왔어요? 느낌 선생님이시네. 느낌 왔어. 무조건 키가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심장이 크면 유리하긴 하지만 심장이 작은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키 큰 친구들은 센터 포지션이 있고 키가 좀 작은 친구들은 가드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키 작은 친구들도 농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리블, 그다음에 이기려면 득점을 해야 하잖아요, 득점. 맞습니다. 슛. 네, 슛. 네. 슛에는 이제 투핸드 슛이 있고 원핸드 슛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수들도 원핸드 슛을 많이 배웁니다. 오늘 그래서 리포터님도 원핸드 슛으로. 네, 원핸드. 하겠습니다. 네. 항상 슛하기 전에는 항상 다리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릎을 굽혔다가 이렇게 피는 동작. 이 힘으로 슛을 던지게 됩니다.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네.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왼손은 거들 뿐. 아하. 네네. 한 번에 쭉 하나, 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조심. 조심. 내가 다치겠는데? 조심. 둘, 셋.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공을 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푸샷. 푸샷.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꼴대 쪽으로 손을. 하나, 둘, 셋. 그렇죠. 우와! 대성공. 지금 너무 좋았어요. 슈퍼슛 자세가 거의 선수처럼. 진짜요? 나중에 영상 확인해서. 팬이 한 많이 늘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게 몇 점 슛이에요? 2점 슛입니다. 2점 슛. 네, 3점 슛은 네. 저기 라인 밖에. 아, 택도 없어. 네. 요 라인 밖에가 아, 3점 슛이고 어. 이 안에서 던지는 슛은 다 2점, 2점 슛입니다. 슛. 네. 그러면 우리 코치님은 3점 슛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죠. 어, 보여 주세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여 주세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와, 아. 이게 진짜 어려운구나. 딱 골대를 맞았었어. 아, 이번엔 들어갈 것 같아. 들어왔어. 어! 너무 상쾌해요, 진짜. 아, 너무 잘했어. 이제 네. 슛도 성공했고 네. 그리고 드리블도 아까 다 배웠고 해서 이제는 네. 7점. 오호. 경기를 통해서 아, 네. 경기에서도 진짜 넣어봐야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죠. 꼭 오늘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네. 선생님, 아, 리포터님과 네. 저하고 편을 하고 오,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아이들? 4개예요? 다섯 골 4개. 시작. 슛!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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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가운데 들어와. 오케이! 네! 한 골. 나가 나가 3점 라인 나가. 빨리 빨리 빨리. 와! 오! 오! 와! 와! 아,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와! 나가, 나가, 와, 나가. 와, 잘했네, 잘했네. 두 골 대 1골? 오케이, 됐다. 오케이.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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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워. 어, 야, 씨. 우와, 잘하네. 아, 지금 두 골 나왔어, 얘네. 오케이! 리포터님. 오케이! 들어왔다! 이야! 동점, 동점! 동점! 뭐야,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 됐다! 오케이!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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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이언트 아까. 아, 제발. 집에 가고 싶어. 와! 아! 예! 와! 와, 선생님. 얘들아,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민망한 게 아이들을 상대로, 아, 저야 뭐 화이팅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꼭 아니,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아이들이잖아요. 아, 그래도 이 승부의 세계는 맞아. 이 냉정하고 이 페어플레이 정신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실력이 느는 게 보람 있고 기분이 좋았어요. 팀워크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배려심 같은 것도 좀 늘고 이제 친구들 이해하는 이제 EMC도 뭐 그렇게 늘었어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열정. 3점 슛도 문제 없이 농구가 좋아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윽한 멍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예술가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추고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중증장애이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붓질을 하고 싶다는 작가님이신데요. 십수년 전 갑작스럽게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에 시각과 청각마저 저하되면서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림이었답니다. 벌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기어요. 근데 저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뭐 입에다 뭘 흘려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으켜서 미음 같은 걸 좀 떠먹여주기도 하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눕혀주면 또 멍하니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포질 하시는 걸 봤는데 삶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으면 뭔가 할 생각을 하자. 한 3, 4개월 연습을 했는데 겨우 침대 봉을 잡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 그림을 한번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꺼내주면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병원에 입구에 큰 수석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니까 그 수석이요 선생님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꼭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흐르는 것 같고 밑으로 막 이렇게 느껴져. 고통의 시간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일을 떠올렸다는 추고배 작가님.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 갈고 붓을 잡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어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선생님께서 그 병상에 오래 계셨다가 네.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그림 시작한 게 한 11년째 되죠. 병원에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예. 네.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온 추고배 작가님은 지난 연말 세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던 전시였습니다. 특이한 게 무명의 무죄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무명의 10년 한국화로 꽃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병들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데 산수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흐르는 물과 구름을 끌어안고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평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으니 저 푸른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붓끝에서 피어나는 산수화. 그 안에서는 작가님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여기 베란다가 있어서 야 오늘 날씨가 좀 광합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외출을 하기가 좀 많이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해요. 네,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해요. 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공간이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네. 잠깐 하늘 보고 햇빛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햇빛도 쬐고 예 비타민 D 좀 들어가라고. 네. 그렇구나. 영실 계곡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아 한라산 영실 영실 계곡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절벽이 있잖아요 선생님. 조금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닮은 볼듯한 볼듯한 신비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요. 네. 그런 거를 보일 듯 안 보일 듯 넣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구름처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작업실이 익숙해 보이는 이분은 추고배 작가님의 이웃이자 가장 큰 조력자인 이신철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작가님을 위해서 풍경을 담은 달력들을 모아 가져와 주신 거라고 합니다. 책상 설 때 아이디어로 했는데 일일이로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창작력 감해해갖고 찍어서 이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 이걸 보고 이걸 그냥은 못 보고 제가 구도가 지금 자 이런 구도구나 그럼 요 구도에다가 자 이거를 민둥산보다는 악산이 아름다우니까
악을 만드는 거죠. 요새. 살짝 상상을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 심을까? 여기다 돌아보면 나무를 심을까? 그러면 또 나무를 심을까? 와. 이렇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집에 상장과 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받은 상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19개 정도 받았지. 19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 20개! 맞아요. 20개. 20개. 이 상 받을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봐서. 7년 전에 제주 미술대전 첫 상 받은 게 가장 윗바닥 상 받았는데 고마운 것 같았어요. 추보배 작가님의 한 가지 철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림은 팔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본인 역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는데요. 복지관 등에 그림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시청각장의 당사자고요. 그 제가 방문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고 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게 필요한 욕구는 뭔지 그런 거 파악하러 갔었어요. 이분도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용기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작가님에게도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유명한 분이 김민정씨라고 평론가가 계시거든요. 배운 것 하나 없이 독학으로만 그려온 10여 년. 자신의 그림을 김유정 평론가에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제주의 문화적 감각을 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술평론가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그림은 사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림에 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것, 또는 서서히 그 구름 속에 잠겨 있는 작품들은요, 어쩌면 선생님이 내 새끼보다는 조용히 은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으로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은 은둔하고 싶고 그림을 그래서 뭐하냐 하다가도 내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행복을 통해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시 나오라고 그러고 방송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은 저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료 같아요. 치료. 작가님의 스승 역할을 대신해준 산수화 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이건 그 호암 양창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작고작가입니다만은 제주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성산 일출봉이 보이죠? 네네. 거기에 그 성산이죠? 예, 그 풍경화를 이제 그 제주의 현무암 뭐 돌담이니 초관이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가장 제주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효도가 있다면 그 이효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의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만이 이효도로 갈 수 있고 또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효도로 살고 있는 거야. 이효도에서 결국에는 스승은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고 또 그 스승들한테 배운 것을 그 세상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것, 이것이 추보배 선생의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저의 사연을 안다면 그래, 이렇게 나이 먹어서 혼자 스승님도 없이 침대에서 못 깔고 이렇게 공부 시작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남겨놨는데 아이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이상 감사한 건 없겠죠. 그림으로 위안을 받은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위안을 전해주고 싶다는 추보배 작가님. 하얀 화산지 위로 희망을 피워내는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